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히렌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가까워지면 시간이 지나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예일까요? 제가 원래 이제 지금은 유튜브 히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요. 원래는 라디오 PD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라디오 PD로 일을 하던 시절에 한 주에 매번 아이돌, 출연 아이돌과 가수가 바뀌는. 아이돌 연예인들. 네, 연예인이 계속 출연자가 바뀌는 콘텐츠를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100팀이 넘는 스타들과 일을 함께 했었는데요. 그들과 일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아, 나의 기억에, 나의 호감 속에 남는 사람은 그들 자체의 매력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요. 이걸 사회심리학에서는 매력의 보상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사람에게 끌리고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잊을 수 없는 평생 기억에 남는 매력적이었다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요. 나한테 세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세 가지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매력적인 사람, 누가 호감해갖고 누가 잊을 수 없는 아주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냐 했을 때는 보통은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뭐 스타들, 뭐 연예인들처럼 외모가 출중하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도화살이라고 하죠? 막 그런 느낌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한 매력이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호감의 시작이라는 책을 쓰면서 10가지가 넘는 매력적인 특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대부분은 관계에서 비롯된 매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매력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눈빛을 보내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호감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나는 좀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내가 호감 가게 할수 있어요? 하신다면요. 세 가지를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중도예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 눈빛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몸장님 채널에서도 많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제 제스처, 눈빛을 통해서 호감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보시고 상대에게 이런 시그널을 계속 비언어적인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 나에겐 당신이 제일 중요해요.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시면서 아이 컨택을 해주세요. 저에게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스타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은 원래도 되게 출중한 외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다양한 아이돌 분들 그룹을 만나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제일 외모가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했을 때 저의 그 선입견을 깨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당연히 연예인이니까 출중하고 뛰어나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보내준 눈빛 때문에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D니까 디렉팅을 하잖아요. 그럼 그 디렉팅을 할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를 아이 컨택에 집중해서 예쁜 표정으로 웃으면서 시종일관 열심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청을 해주고 귀 기울여주는 모습이 어떤 외모적인 매력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딱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 뭐야 반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저에게 집중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왜 적당히 좀 거리도 두고 약간 좀,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제가 무슨 말할 때마다 이렇게 저를 다가와서, 네, 가까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저 같은 사람이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보면은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뚫어지게 바라보시면 또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분은 연예인이니까 제가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갑자기 뚫어지게 정색하면서 보시면 안 되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집중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최선을 다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좀 객관화하시려면 사실 카메라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연예인들은 특화된 게 이제 카메라 마사지를 받으면서 본인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덜 부담스러운지, 덜 비호감인지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정을 아마 잘 활용을 하셨을 거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요.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보세요. 상대가 듣고 싶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요. 상대가 듣고 싶은 게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막 피로에 찌들어 있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의 어떤 분이 저랑 협업관계에서 저를 만나신 다음에 인사말로 요즘에 되게 회사 상황 어렵다면서요 라는 부정적인 한마디만 건네도 저는 이제 봄물 터지듯 제가 마음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이 한마디에 마음이 막 녹아내립니다. 아시는군요. 안 그래도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밤도 새고 되게 피곤한 상태인데 감사해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처럼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이야기를 건네시면 훨씬 더 호감 가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추상적이고 이 부분에서 진짜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상대의 욕구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의 욕구는 뭘까요? 구독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서 이 방송을 망치지 말고 끝까지 호감 가는 이미지로 종료를 시키는 거겠죠? 이것이 저의 욕구예요. 그래서 상대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떤 욕망,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많은 힌트가 됩니다. 특히 보편적인 욕구들도 있어요. 뭐 대부분 뭐 배고픈 밥을 먹고 싶고 이왕 밥을 먹을 거면 맛있는 걸 먹고 싶겠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에 잘 나오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어렵지 않게 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화 중에요 힌트를 많이 얻으실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경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상대의 욕구를 알아채는 법, 상대가 사용하는 단어들, 그리고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 중에 캐치를 하셔서 아 이분은 배가 고프구나, 맛있는 메뉴가 궁금하구나, 근처에 맛집을 찾고 싶구나 라는 키워드를 바로 파악을 하셔서 잘 유심히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충실하게 주시기만 하셔도 훨씬 더 대화를 원활히 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나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 매력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되게 많은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외적인 매력. 그래서 노력해도 바뀔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일단 외적인 매력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모를 바꾸는 것은 뭐 모두 뜯어 고치거나 뭐 살을 빼거나 심각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내면의 일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형 내면, 노력형 인기를 얻는 스타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아이돌분들을 보면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외모가 출중하고 잘난 사람이 제일 인기가 많겠지? 뛰어나니까 아이돌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처음에 대중의 눈에 들었던 그런 아이돌과 결국에는 가장 많은 인기를 얻어서 팬덤의 마음과 대중의 마음까지 거머쥐는 롱런하는 아이돌들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의 눈에 한 번에 띄는 스타들은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멤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뭐 웃기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굉장히 잘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노력한 어떤 매력으로 인해서 팬덤이 강하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팬 덕후들의 마음을 몰이한 덕후몰이를 하는 멤버는 항상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멤버들을 PD로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편집을 해보면은 그분들이 되게 많은 비중, 지분을 가져가세요. 편집에서. 그래서 편집을 하는 PD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분들에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에는요, 장기적으로 롱런을 했을 때 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노력형 호감, 노력형 매력도 결국에는 우리가 성취를 통해서 가능하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듯 합니다. 뭐 아이돌이니까 연예인이니까 애초에 데뷔할 때 일반인보다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아이돌만 일한 게 아니에요. 뭐 래퍼, 가수. 그분들의 외모가 뭐 일반인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셨거든요. 철저히 오롯이 재능으로만 승부하는 분들도 계셨고 하지만 많은 제작자들은 그런 분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중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모두에게 호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타겟으로 하는 분께 마음만 얻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내가 마음을 얻고 싶은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만 호감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면의 매력을 갖고 있을 때 상대가 이를 알아주게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이 되려고 지금 이걸 보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 비슷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대 미가 없듯이 절대 호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매력을 디벨롭을 해놓은 뒤에 상대가 알아주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놓아주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인정하는 나만의 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그걸 알아봐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시거나 혹은 나와 어울리는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이제 몸장님하고 되게 동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도 항상 라디오 진행을 하고 뭐 PD로서 뭔가 일을 하면 들었던 얘기가 왜 이렇게 진지하냐, 좀 더 약간 다정하고 발랄하게 진행을 해라. 근데 저는 마이크만 키면 차분해지고 되게 진지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예능을 할 수 없는 성향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옛날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능을 제가 억지로 하려고 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올라갔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사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과 집중,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구간이고요. 그래서 노력형 호감이 가능할까 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롱런하는 호감과 매력은 저는 내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맞게 나의 내면의 매력을 갖고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을 생각했을 때 외모에 추정하시지 말고 오래가는 매력은 내면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나를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찬란한 청춘이 끝나고 우리가 60대, 70대가 되었을 때는 외모로 어필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는 한철 지고 피는 꽃과 같기 때문에 평생 바꿀 수 없는 나만의 매력을 개발해서 그 매력을 어필하시는, 내면의 매력을 어필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모에 우리가 치중을 하면요, 흘러가는 세월이 좀 슬퍼요. 늙을 일밖에 앞으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 흘러가는 세월을 스펙으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디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두고 어떤 자기개발을 해서 어떤 매력 어필을 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쓴 호감의 시작이라는 책이 여러분께 그런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호감의 시작의 저자 티렌체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